선두 자리를 지켜야 하는 KCC 그리고 6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이제 4쿼터 10분의 승부만이 남았습니다. 일단 3쿼터 홈팀 현대모비스가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정현 선수 없이 출발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예, 양동근, 함준, 전준범, 이대성. 자, 그리고 블레이클리가 나와서는 현대모비스 블레이클리 쪽으로 골밑. 반면 하승진이 먼저 4쿼터 나서고 있는 KCC고요. 양동근 샷클럭 4초, 3초 턴오버예요. 이정현 스피드업. 자, 그러나 빠르게 백코트하는 이대성과 블레이클리입니다. 반대편으로 송창용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드 이대성. 아, 지금 잘 보긴 잘 봤는데요. 예. 송창용 선수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아, 오늘 이정현은 이미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9번째 어시스트는 없었습니다. 이대성 터프샷 아니었군요. 패스를 선택합니다. 블레이클리 쪽으로 하승진의 높이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블레이클리 선수가 예. 높이를. 이게 그 요령이 있는 거죠, 그만큼. 예. 65-62 석점차 찰스 로드. 블레이클리가 먼저 나서고 있는 양팀의 4쿼터입니다. 이정현 대각 지점 석점 인앤아웃 리바운드 다툼. 자, 블레이클리의 파울이 지적됩니다. 쿠싱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요. 네. 블레이클리 선수 좀 아쉽겠네요. 예, 블레이클리 이렇게 되면 개인 반칙 두 개째입니다. 자, 로드 선수와의 박스 아웃, 리바운드 다툼에서 루즈볼 파울을 블레이클리가 범했고요. 뭔가 좀 로드에게 할 말이 많은 듯한 블레이클리예요. 뭐 밀리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죠. 크게 밀리진 않았거든요. 아, 네. 네. 약간 억울할 수 있었죠. 예. 자, 지금 빠르게 전개됐는데 골밑에서 슛 동작 이전 파울입니다. 하승진이 슛을 시도하기 직전에 파울이었고요. 아까는 다르잖아, 인정하잖아. 하승진 인정하잖아, 아까는 다르다고. 자, 일단은 하승진 선수 쪽. 자, 이번엔 추승 감독이 이 슛 동작에 대한 아쉬움을 좀 드러냈습니다. 이정현. 아, 이대성이 도란 듯이 뺏어납니다. 스틸, 그리고 뒤쪽으로 패스합니다. 블레이클리 2점 들어 잡았어요. 볼경합, 블레이클리가 승리합니다. 격차를 벌리는 현대모비스. 그러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추승용 감독입니다. 아, 지금 이대성 선수의 수비가 좋았죠. 이대성 예. 선수가 그 지난 경기에서 SK의 화이트 선수를 막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는 게 어렵지 않았냐 했는데 뭐 미국에서 빠른 선수 막다가 그렇죠. 막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 했는데 예. 지금도 아주 빠른 손을 보여줬습니다. 예. 분명히 스피드에 관련해서 레벨업을 한 듯한 이대성의 수비였고요. 블레이클리의 집중력, 로드와의 볼 경합도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앞서 이 파울에 대한 그 아쉬움을 본인이 이렇게 리바운드 경합에서 달랬습니다. 자, 결국 작전 시간을 요청했던 추승균 감독. 현재 5점 차로 끌려가는 KCC고요. 시즈니가 다 요리스로 찰스에 볼 주지 찰스한테 스윙 가지 내려가지 스크린 더블 스크린 스윙 가지 브롱커 정윤이가 니카 스크린이야 and how say the screen for Bronco okay okay you pass the Bronco 내려갔다가 현민이하고 2대2 현민이하고 okay 뭔 얘기하러 pick and roll 그리고 찰스가 브레이클리 이게 브레이클리 세리크 괜찮아 오늘 잘 밖에 안 나는데 좀 천천히 차분히 차분히 하라고 okay 오케이 리바운드야 내 박스 리바운드 리바운드 지금 일단 공격에 대한 지시를 했죠. 예. 일단 패턴을 하다가 안 됐을 때 2대1을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수비에서는 로드 선수가 블레이클리 막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풀어가라 아직 시간이 예. 많기 때문에 적절한 지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선두 경쟁을 펼치는 KCG도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이고요. 자, 이대성 선수의 수비력 역시 이 G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수비력이기 때문에 오늘 두 경기만에 또 한 번 그 강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재학 감독이 뭐 올해 뭐 개막 전에는 예. 공격 공부를 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울산 현대모비스인데요. 예. 이대성 선수의 가세가 아마 천둥만마 같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을 활용해 오늘 6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일단 승부를 뒤집어 놨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KCC의 공격 로드 이정현이 반대편을 움직입니다. 이대성의 수비 야, 라인 한쪽에서 가까스로 살려냈어요. 돌파 성공하는 이정현 이렇게 레이업을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하승진 선수가 포스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크린이 된 모습이거든요. 예. 이런 걸 아주 이정현 선수가 잘 살리는 거죠. 이대성에게 한 차례 당했던 이정현이 또 한번 자존심을 좀 세우는 공격을 성공합니다.
이종현 박경상에게 양동근이 휴식을 취하는 현대모비스고요. 스크린 받고 박경상. 이대성 거리가 좀 있는데 어떨까요? 문제 없습니다. 이대성의 두 번째 석점폭. 0점을 잡은 것 같네요. 네. B리그랑 공인구가 다르고요. 또 3점슛 거리가 다릅니다. 그런 저정에 약간 필요했던 것 같은데. 예. 일단 두 번에 3점을 넣었습니다. 예. 두 개를 연속해서 성공한 이대성입니다. 송창영 로드와 블레이클리의 자리 싸움 투입이 됐어요. 도움 수비 과정 블레이클리의 파울. 아쉬움의 팔을 계속 들고 있는 블레이클리입니다. 지금은 이종현 선수가 도움 수비로 오게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거리도 멀었기 때문에 굳이 파울이 안 나와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에 앞서 이대성의 석점포 역시 이 슛거리 또 0점 조절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한 7m 50 정도 되는 거리였던 것 같은데 네. 깔끔하게 넣습니다. 예. 자, 슛 동작으로 인정되자 자유투 두 개 역시 홈팬들의 지금 저항이 상당합니다. 이것은 울산 현대모비스의 홈구장입니다. 로드 자유투 1구 성공. 글쎄요. 유재학 감독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운 듯한 모습인데요. 제가 봐도 좀 약간 애매한 면이 있었죠. 네. 지금 답답함을 이 모션으로 이렇게 표출합니다. 두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로드의 자유투 성공으로 이제 70-66 넉점 차. 남은 시간 7분 40이었습니다. 역시 박경상이 함께 뛰고 있는데 이대성이 리드를 해주고 있는 4쿼터인데요. 그렇죠. 코너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대성 돌파 성공! 이번엔 인사이드 공략도 성공합니다. 자, 두 경기 만에 8득점째를 올리고 있는 이대성이고요. 하승진 쪽으로 이종현의 수비 타이트합니다. 도움 수비 이후에 하승진 높이를 활용해서 두 점 그러나 이종현의 수비 성공! 블레이클리 스피드업 하승진의 뒤에서 극장인성 상대방식 골 및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 블레이클리 오늘 잘하고 있습니다. 예, 로드와 하승진을 모두 이겨냈던 블레이클리 이번만큼은 골 밑의 승자 블레이클리입니다. 자, 하승진의 뒤쪽에서 곧바로 레이업을 성공했는데요. 그에 앞서 이종현과 하승진의 빅뱅. 자, 이번에도 이종현의 수비 성공이었습니다. 리바운드를 잡은 블레이클리가 코스트 투 코스트. 예. 직접 하프코트로 건너오면서 공격까지 시도했던 블레이클리인데요. 그래서 엔드원까지 얻어냈고요. 예. 일단 KCC는 다시 에밋을 투입하면서 일단 해결사를 하나 넣었습니다. 예. 하승진이 넘어지면서 지금 이 골밑 전쟁이 고스란히 그 카메라에 전달됐던 순간이었습니다. 추가 자유투. 깔끔합니다. 어찌 보면 승부처라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승부처에서 오히려 현대모비스 격차 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KCC 위기죠? 예. 에미스 투입된 KCC 블레이클리를 두드립니다. 노르 패스 반대편 송창용의 석점포. 근데 에미시 더블팀을 잘 유도를 하면서 패스를 잘 내줬고요. 예. 에미스 넣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대성 비하인드 백 패스 이종현에게. 하승진이 앞에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밀려나면서 왼손으로 두 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에미. 시도하는 거 좋습니다. 지금 예. 왼손 훅슛이었거든요. 에미. 오늘 여기 두 번째 훅슛 일단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크로스오버. 앞에는 블레이클리 하승진이 길을 열어줬어요. 에미. 골 밑에서 이종현 높이. 아, 블럭슛 성공이에요. 수비 성공하는 이종현입니다. 해결사를 막아내는 현대모비스의 이종현입니다. 블레이클을 밀어내면서 공간을 확보했지만 역시 이종현 선수의 높이가 만만치 않았고요. 코너 쪽으로 이동하는 이대성 그러나 패스 과정 파울 선언입니다. 지금 이대성의 패스 과정이었는데 이종현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종현도 개인 반칙 3개째. 이종현을 활용한 수비와 공격, 이 파생력이 오늘 경기 더 배가 되고 있는 4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대성 선수도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3점슛도 넣고 있고 돌파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그 KCC를 상대하는 팀들이 피켓롤 많아야 하는 이유는 하승진 선수가 피켓롤 흡입하는데 한계가 좀 있거든요. 예. 그 앞으로 뭐 해치를 나간다던가 뭐 쇼를 한다던가 예. 블리치를 한다던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뭐 다운 아니면 뭐 이런 수비를 하거든요. 예. 그런 점을 지금 이대성 선수가 잘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MEC의 최승윤 감독이 비디오 판독의 의사를 계속 되물었는데 MEC 무언가 자신감 없게 이제 한 세 번째 물어보자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최승윤 감독과 KCC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그 하승진으로 인해서 좀 파생될 수 있는, 오히려 역으로 파생될 수 있는 그 공격, 그 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좀 드리블을 시도했던 블레이클인데 에미세의 발 쪽에 좀 맞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각도에서는 또 예. 공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쪽 각도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예. 에미 이 무릎 쪽에 맞은 것 같기도 하죠. 네. 이 볼의 방향이 변화했던 상황, 이 점이 인정되면서 현대 모비스의 공격권이 선언됐고요. 그와 관련해 KCC가 비디오 판독 요청했습니다.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요. 일단 이 상황 에미세 터치를 인정했습니다. 아, 그런데 마지막 블레이클리 터치가 다시 인정이 됐군요. 예. 아, 에미씨 이제 안도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 요청 성공하는 KCC입니다. 중요한 공격권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격차를 좁혀야 하는 KCC, 남은 시간 6분 5초. 에밋 위험이 들어가는데 패스를 투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페인트 존에서 에밋 두 점 짧았어요. 직접 리바운드 이후에 풋백 플레이 빗나갔습니다. 하승진! 아~ 이렇게 하승진이 높이를 과시합니다. 높이의 힘이죠. 예. 하승진도 11득점째. 이대성 함준에게 송창용이 막합니다. 함준 페인트 전까지 밀고 들어갔고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함준 방식의 훅슛이죠. 예. 함준 선수는 훅슛을 당길 때 백보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 야금야금 자신의 그 거리를 좁혀가는 그 함준 선수만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제 6점 차 격차를 다시 벌렸습니다. 에밋 이현민에게 빠른 스피드 무브 박경상 앞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나 블레이클리 손에 걸린 볼 이정현이 살려냅니다. 샤크라 2초 먼 거리 이정현 석점 실패. 리바운드 경합 이종현. 아~ 함준 이번엔 함준이 잡습니다. 치열합니다. 꿀미시 전쟁터입니다. 그렇네요. 아, 리바운드 현재 35-33. KCC가 두 개를 앞서 있습니다. 블레이클리 아, 아~ 승진에게 패스가 됐어요. 읽혔죠. 예. 에밋 공격 전환 직접 오른손으로 레이업 성공! 이제는 넉점차! MEC 나왔을 때는 블레이클리의 포스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 다시 한번 끊겼습니다. 그리고 예. 점차는 지금 4점차. 일단은 계속 양동근을 투입시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종현 선수의 2점 실패입니다. 자, 양동근과 테리가 투입 준비를 하고 있는 현대 모비스입니다. 아, 수비 좋아요. 예, 이대성의 수비를 또 한번 느꼈습니다. 에밋 블레이크의 수비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박경상이 잡았어요. 아, 무릎에 맞았는데 크롬볼을 함준이 살려냅니다. 길게 그리고 빠른 패스 투앤덩크로 귀결됩니다. 이종현 그렇죠. 이렇게 이종현이 달려주면 상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승진 예. 선수가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 점을 이렇게 역으로 속공 플레이까지 활용했던 현대모비스 이종현이 정확히 20득점을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최승윤 감독이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보시죠. 이 크롬볼을 살려냈던 함지훈. 이번에도 현대 모비스의 팀플레이 방점을 찍었던 이종현입니다. 이종현과 블레이클리가 함께 달려주면서 역시 더욱더 시너지를 보였던 현대 모비스. 최승윤 감독이 또 한 번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6점 차 승부 어떤 이야기일지 KCC의 벤치와 함께 보죠. 그래가지고 정인이 형 유명하잖아. Free and you run pick and roll. 이 사람이 이렇게 빠지면은 포지션 pick and roll and replace. 뭘 없어. 그 드라이빙 거 잡구나. 빨리 뒤답해가 치고 나가지고 속공 봐 속공. 어? Hey, run fast break, run fast break. 우리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에는 네. 일단 속공을 봐라. 예. 공격에 대한 지시를 했는데 아마 2대1을 할 때 그 에미 선수와 아마 누굴 지시한 것 같은데 그때 슬립으로 좀 빠져라 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6점 차로 앞서 있는 상황 3연속 월척의 꿈을 꾸고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바로 이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DBSK를 차례로 제압했고요. 오늘도 KCC를 제압한다면 아, 이 선두권 경쟁하는 팀들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내밀게 되는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렇죠. 1, 2, 3위를 모두 꺾는 게 되네요. 예. 본인들은 6연승 성공과 함께 그 선두권을 또 한번 압박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이정현과 로드에 아마 피켓롤 지시한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이정현이 움직여요. 빠르게 돌파 성공! 이렇게 득점을 올립니다. 일단 작전이 처음에 들어맞았습니다. 예. 시간도 아꼈던 빠른 공격이었습니다. 이제는 넉점 차. 남은 시간 3분 40초. 이제 양동훈이 휴식을 마치고 투입됐고요. 테리도 함께 투입됐습니다. 테리 함준에게 양동근. 이종현까지 하승진이 앞에 있어요. 이종현 어떤 선택일까요? 양동근에게 건넵니다. 빠르게 두 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양동근. 다시 14초. 함준 와이드 오픈. 석점 실패. 탭아웃 이후에 테리. 테리가 살려내는 거죠. 그러나 라인을 밟았습니다. 아, 이 오픈 찬스를 살리지 못했던 현대모비스입니다. 이게 진정한 이제 승부처에 온 거죠. 예. 4점 차 3분.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해진 KCC고요. 예. 아 오히려 긴 호흡 이 공간이 좀 함준에게 부담이었을까요? 석점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정현 선수와 로드의 2대1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또 한 번 두 선수가 움직입니다. 이정현 로드가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했고요. 자이투 두 개를 얻어내는 이정현입니다. 이대성의 파울. 이대성도 두 번째 게임 마치 일단 하승진이 무언가 이정현에게 언급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파울부터 자유투를 허용하는 현대모비스고요. 지금 슛 동작 파울이었던 이대성. 유재학 감독도 작전 시간이 두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대한 그 수비 보정을 할 필요도 있는데요. 네. 이정현 뱅크샷 실패합니다. 이정현이 자유투를 놓칩니다. 이대성이 오늘 상대 슈터 이정현에게 좀 압박을 주고 있는 수비고요. 이정현 현재 10득점. 오늘 경기 첫 자유투를 놓쳤습니다. 두 번째 시도. 뱅크샷 들어갑니다. 한 점만 만회하는 KCC. 이제는 석점 차입니다. 일단 3점 차면은 한 번의 공격권으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KCC는 팀파울 두 개 여유가 있어요. 이대성의 무빙샷 정확합니다. 그렇죠. 이런 픽앤롤 할 때 보면 하승진 선수가 아. 그 드리블러를 가지 못하는 거죠. 예. 그걸 잘 이용하는 풀업 점프샷 좋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볼을 소유하고 있는 가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찬스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네. 이정현이 먼 거리에서 쏩니다. 아이어볼 림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쉬워하는 이정현. 오늘 경기는 석점 5개를 시도했지만 모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상대 수비에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예. 이대성 선수의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81대 76. 이제 4쿼터 2분 28초 남았습니다. 또다시 피켓롤. 예. 하드기를 괴롭히게 했다는 거죠. 이대성. 이번엔 이종현 쪽. 반대편 함준. 샷클 한 자리. 이대성. 매치업이 바뀌었습니다. 아, 스크린을 받고 뜹니다. 양동근 두 점 짧았어요. 태바업. 리바운드 틈. 이종현 잡았고. 로드가 패스입니다. 두 번의 페이크.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후에 로드의 파울. 자이트 두 개. 로드의 아쉬움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이종현 선수의 존재감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가장 좋았고요. 예. 이종현이 오늘 공격 리바운드만 벌써 4개째 기록했는데요. 로드와의 이 타이밍 싸움 이후에 자유투 2개를 얻어냅니다. 이종현도 20득점 7개 리바운드. 아, 로드 선수 이렇게 되면 개인 반칙 4개째를 기록합니다. 중요한 자유투가 될 수 있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종현 오늘 자유투 7개를 시도해서 4개를 성공했는데요. 심호흡을 합니다. 두 번째 짧았어요. 그러나 테리가 잡습니다. 이제는 2분이 남은 두 팀의 3라운드 맞대결. 2분 안쪽은 좋았는데요. 예.
이대성 스크린 밖 움직입니다. 투맥 게임 시도. 이종현 레이업 실패. 그러나 팀이 빗나갔어요. 또 한 번 리바운드 추가, 득점 추가. 이종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블더블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네요. 굉장히 중요한 득점. 예. 실점 차. 이렇게 해서 대번의 공격권이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일단 유리해진 것은 울산 상대 모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이종현의 리바운드 득점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양동근의 수비 보세요. 지금 스크린에 걸리지 않죠. 예. 빠져나가는 동작. 이건 뭐 국내 최고입니다. 하승진 투앤덩! 그러니까 희망을 살리는 덩크슛. 예. 덩크슛 이후에 곧바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유재학 감독입니다. 자, 이 그 순간적인 플레이로 이종현이 두 개 리바운드를 추가했고요. 현재 22득점과 9개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이제는 단 한 개씩의 작전 시간 요청이 남은 상황 보시죠. 이대성의 패스, 이종현 레이업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또 한 번 이 리바운드 경쟁에서 로드와 자리 싸움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외국인 선수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자, 작전 시간 요청한 유재학 감독 어떤 이야기들을 또 선수에게 전할지 현대모비스의 벤치입니다. 왼쪽 좋아한다,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5에 원앤원 원앤원 백스크린 걸리는 거 조심해. 백스크린 걸리는 거 미치하드. 찰스, 어? 찰스가 맞다. 자, 저거 빼서 시간 남겨두고 다 레이. 레이, 다 레이. 얍. 여기 지우냐고 아무데나 서면 되고. 일단 시작과 동시에는 상대방의 백스크린을 조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패턴을 지시했던 유재학 감독이었습니다. 수비는 일단 맨투맨으로 가고 예. 아마 어떤 선수인지 모르겠는데 왼쪽을 더 선호하니까 그걸 조심을 하라는 예. 팁을 줬고요. 예. 공격에서는 지금 아마 약속된 공격을 지시를 한 것 같은데 네. 테리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오리온과 전자랜드의 경기 오후 3시부터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어지는 오후 5시부터는 KGC와 삼성의 맞대결 역시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과연 이제 산타가 될 팀 또 선수는 누가 될지 오늘 경기도 상당히 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을 충분히 쓰고 공격을 하라고 했는데요. 예. 테리 선수가 아마 지금 올라오다 마른 거 보면 테리 선수가 양궁 선수가 2대1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현미 양궁으로 마크합니다. 남은 시간 1분 20여 초 테리가 나오는데요. 양동근 패스 페인팅 그리고 이종현 지금은 작전 시간 이후에 아주 좋은 작전이 나온 거예요. 예, 완벽하게 성공했던 현대모비스. 이후에 이정현 더블 클러치 성공, 자유투까지. 아, 그래도 오늘 이정현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4쿼터에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정현 역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빠른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아, 지금 양동근이 완벽히 이정현 쪽을 향한 패스를 찔러줬고요. 두 번의 페이크를 통해서 수비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종현에게 패스. 예. 아, 오늘 경기 24득점째 공격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이종현입니다. 추가 라이트로 준비하는 이정현 뱅크샷 성공합니다. 넉점차. 그렇다면 아직은 승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정현도 자이트로 14득점째. 이종현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 24득점째 오늘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양동근. 10초가 되자 캐리가 움직입니다. 캐리에게 주고받습니다. 양동근 코너 쪽 함준 쏘지 않았어요. 3초 남은 상황 먼 거리 두 점 이종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경합 마지막 터치 캐리. 아, 그런데 이미 나갔군요. 이미 라인을 벗어났던 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슬 플레이가 좋았어요. 이렇게 예. 속공의 기회는 일단은 무산을 시킨 거고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KCC의 추승균 감독입니다. 아, 39.9초가 남은 상황에 넉 점차 뒤져있는 KCC인데요.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점이 예. 되든 3점이 되든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지 기회가 생기는 거죠. 예. 자, 이 작전을 위해 추승균 감독이 코치진과 함께 다시 상의하는 모습이고요. 역시 이런 부분들 이 마지막 공격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최승인 감독과 함께 보시죠. 자, 바로 하는데 하면은 뚫고 들어가면 빠지고 신규적 줄여주고 내려가 있지 말고 여기 딱 서 있으라고 현민이가 수찬 섭 쏘고 자 다시 자 어 오케이 찬스 오케이 브롱코의 차지 런 스피크 앤 롤 슬라이드로 빠져 상대가 입대 슬라이드 오케이 오케이 리피트 오케이 okay. Repeat. 20짜리 넣어도 돼. Okay, we can get 3 point bucket. Okay. Defense 하나 하고. And then we get a defense. Okay. 우리가 defense 하나 하고. 넘어오면서. Defense. 넘어오면서. And then next offense. 이번도 잡잖아. 저희는 끌고 와. Bronco push double up. 잘 싸워 바로. Set a drag screen. Okay. 할 때. 정현은. 자, 최승윤 감독은 일단은 두 점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정현과 로드의 픽앤롤을 지시를 했고요. 하늘이 예. 로드가 사이드에 빠져있다가 골 밑으로 들어오고 또 외곽 슈터 이현민 선수와 송창현 선수가 될 것 같은데요. 외곽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 3점 아니면 2점도 괜찮다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39.9초가 남은 상황 이종현 선수의 맹활약 오늘 확실히 상대 골밑을 이종현이 더 공격적으로 공략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유재학 감독이 원했던 거죠. 그렇죠. 공격적인 모습. 예. 하승진도 역시 13득점, 6개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종현은 더 큰 활약을 오늘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정포가 될 수 있었던 슬램덩크. 네. 벤치 선수를 또 홈 관중들을 열광시켰던 이종현의 포효 장면입니다. 자 이제 39.9초 득점 성공이 절실한 KCC 이정현이 움직입니다. 돌파 시동 레이어 성공. 이제는 두 점차 빠른 시간에 득점을 했어요. 이렇게 예. 되니까는 희망을 살렸습니다. 아, 지금 4초 만에 두 점을 만회했습니다. 이제 파울 없이 정상 수비의 KCC 남은 시간 27초 팀파울 하나 여유가 있는 KCC입니다. 급할 이유는 없어요. 예 양동근 샷클락 이제 10초 이정현의 스크린 이후에 코너 쪽으로 이동합니다. 공격 성공 이제는 현대모비스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대성 쏘지 않았어요. 파고드는 과정. 자 스틸시도 하승진이 볼을 뺏어납니다. 자 이정현 로드에게 레이업 성공. 아, 동점 전주 KCC. 이제는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유재학 감독입니다. 지금 울산 현대모비스가 아쉬운 것은 공격을 실패한 것보다 이것이 상대에게 속공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예. 아 지금 하승진도 한 차례 몸을 날릴 정도로 오늘 승리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던 KCC입니다. 이후에 로드의 빠른 공격 전환 보시죠. 하승진이 탈패스를 해줬고 이후에 이정현 그리고 로드까지 85대 85 균형을 맞춘 KCC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6.5초면 그래도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공격 그리고 KCC의 수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KCC는 팀팔 하나의 여유가 있고요. 그 중요한 공격을 지시하는 유재학 감독을 만나보시죠. 아 여기 저 대성이 넥스 다운로드 줄 수 있으면 주고 아니면 알았지? 스크린 걸고 두 사람이 해치하려면 슬립이야. 천천히 시작 괜찮아. 바로 해 바로. 팔 하나 더 바로 똑같아. 지금은 아마 공을 잡자마자 이종현 선수를 이용해서 스킵을 하는데 이종현 선수에게 슬립을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역시나 또 상대 팀 파울 하나의 여유가 있는 부분 그 점도 인지하고 있는 벤치의 그렇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곧바로 하라 시간을 소비하지 네. 말고 곧바로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 두 팀의 3라운드 맞대결 이제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85대 85 현대모비스 그리고 KCC 과연 승자는 어떤 팀일지 남은 6.5초가 알려줍니다. 자, 신명호가 투입된 KCC고요. 양동근이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합니다. 현대모비스의 6연승 도전 시작됩니다. 자 파울을 활용하지 않아요. 5초 남은 상황 이종현 하승진이 앞에 있는 상황 컷포샷 이종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태바운 이렇게 공격을 성공하지 못하는 현대모비스 결국 양팀의 3라운드 맞대결 연장 승부에 돌입합니다. 지금 작전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예 유재학 감독과 현대모비스 벤치는 파울에 대한 어필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정규 시간으로는 부족했던 두 팀의 뜨거운 승부인데요. 역시 상위권에 있는 팀과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팀의 대결답게 예. 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아, 결국은 이 4쿼터 막바지 KCC가 저력을 발휘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현 선수가 굉장히 잘해서 예. 오늘 울산 현대모비스가 앞서 나갔고요. 이정현 선수가 그 4쿼터의 해결사 역할로 역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렇죠. 이정현, 하승진에게 한 차례 충돌 이후에 터프샷을 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저것이서 파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승진 네. 선수가 일단 자신의 공간을 잘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네. 판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말씀해주신 대로 동점을 만들고 연장 승부에 돌입한 KCC. 그 저력은 4쿼터의 사나이가 됐던 이정현. 이정현의 10득점이 있었고요. 사실 이종현도 4쿼터에 6점을 몰아쳤는데 마지막 순간에 슛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뭐 3쿼터까지 패스에 중점을 뒀던 이정현 선수가 예. 4쿼터에만 10득점을 올리면서 역시 해결사 역할. MEC 오늘 부진했지만 이정현이 터지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오늘은 이름이 유사한 두 선수의 맹활약도 역시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정현도 16득점에 9개의 어시스트, 더블 더블까지는 하나의 어시스트가 남아있고요. 이종현은 더블 더블까지 하나의 리바운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리온과 전자랜드의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이 경기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어지는 오후 5시부터는 KGC와 삼성, 과연 연승이 이어질 수 있는지 이 경기도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